내가 샀지만 진짜 징그러워. 얼굴은 너무 순딩순딩하고 귀여운데 완전 반전이다. 반전 진짜 멋있다. 와 봐봐. 자 지니어스 친구 다녀. 자 지니어스 친구들, 형진이의 소소한일상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랑이 피규어? 어몽어스 피규어? 한마트 피규어? 그것도 아니면 쌀량이 인형? 쌀량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채널에서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는 바로 포켓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포켓몬스터, 머릿속에 기억속에 빡빡 꽂힐 만한 포켓몬스터를 찾던 중에 아주 아주 재밌는 포켓몬스터를 찾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볼 것은 특이한 포켓몬스터 개봉하기!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거지? 자, 첫 번째로 개봉해볼 특이한 포켓몬스터 짜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메타몽이 어떤 캐릭터죠? 바로 여러 가지의 포켓몬들로 다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형은 다른 포켓몬스터들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타몽 인형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요. 지퍼를 열면! 어? 이거 뭐야? 딸량이 좀 많이 사랑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자, 첫 번째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일지? 짜잔! 자, 첫 번째는 메타몽이 파이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불도 나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닐 것 같은 파이리로 변신한 메타몽. 그리고 다시 메타몽으로 변신하려면은 요 파이리의 엉덩이 쪽을 쭉 열어줘서 이렇게 변신하면은 다시 메타몽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파이리로 변신! 짜잔! 자,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메타몽 친구들은 누구로 변신하는지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누구로 변신할 것 같아요? 피카츄? 이상해씨? 꼬부기? 자, 이 친구는 바로 뿅! 삼각산냥이도 있는. 자, 이 친구는 짜잔! 이상해씨였습니다. 이 재질도 되게 보들보들해서 가지고 놀기도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메타몽이 변신한 이상해씨까지 나왔고 이 옆에 있는 것도 궁금해지는데 이 옆에는 어, 잠깐만요 형진님. 어, 왜요? 그 안에도 쌀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메타몽은 짠! 이렇게 메타몽이 변신한 피카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상해씨, 피카츄, 파이리. 어! 이렇게 새 친구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웃음 포켓몬들입니다. 아, 더러워! 정말 특이한 포켓몬들을 찾다가 나 이런 표정 짓고 있는 피카츄,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는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랑 같이 개봉을 해보려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피카츄부터 한번 개봉해볼까요? 피카츄의 이상한 표정. 피카츄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우는 내가 사람 말 못하는 줄 알고 있겠지? 지우 멍충이. 흐흐흐흐. 100만 볼트나 맞아라. 아니 방금 전까지 너무 귀여운 피카츄였는데 아, 미안해요. 이거 나 괜히 산 것 같아. 그 다음은 이상해 씨. 아, 이상해 씨도 표정. 아, 표정 진짜 이상해. 아, 돌아와. 어, 내가 샀지만 진짜 징그러워. 나 이거 왜 샀지? 자, 두 번째는 이상해 씨가 나왔는데 이빨 완전 건치다. 호두도 씹어 먹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아까 나왔던 이상해 씨 너무 귀여운데 얘는 세 번째 파이리. 와. 야, 파이리 배꼽 봐봐. 아니 근데 얘는 알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알에서 태어났는데 배꼽이 왜 있는 거야? 자, 파이리 꼬리에 불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불 파츠도 있어요. 짜잔. 와, 근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도 이것도 댓글 달겠다. 저번에 했던 해치멀도 너무 기괴하다, 무섭다, 심지어는 외국인이 악몽 꿀 것 같다 라고 댓글 남겼었는데. 여러분 악몽 꾸지 마세요. 자, 비열한 표정의 파이리까지 개봉했고요. 자, 마지막 여기에는 없었던 꼬부기. 와, 제가 여태껏 개봉했던 포켓몬들은 정말 다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세상에. 자, 이 꼬부기는 그래도 파츠가 좀 있어요. 이렇게 선글라스도 있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얘는 이렇게 책을 읽나 봐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 가능하신 분들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껴주면 책을 읽고 있는 비열한 꼬부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태껏 개봉했던 피카츄랑 꼬부기는, 내가 여태껏 개봉했던 이상해씨는, 내가 여태껏 개봉했던 파이리는 착한 친구들인데 뭔가 현실에 찌든 듯한 현실판 포켓몬스터들을 개봉을 했습니다. 형진님 방도 더럽히고 형진님 장난감도 막 훔쳐가고 집도 어지럽혀 놓고 까박까박 형진님을 힘들게 해야지. 여러분 어떡하죠? 이 비열한 친구들이 저를 막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나를 도울 수 있는 포켓몬들을 불러야겠어요. 나와주세요. 헬 포켓몬.
딴 따다다던 따다다던 따다다던. 자, 이번에 개봉해볼 포켓몬은 헬스 유튜버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켓몬 헬 포켓몬. 자, 특이한 포켓몬 찾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몸짱 포켓몬. 우와. 자, 첫 번째는 근육질의 이상해 씨가 나왔습니다. 와, 근육이 와, 막 불끈불끈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어깨, 가빠. 와. 형진님, 아까 형진님 괴롭힌다는 친구들 어딨어요? 마, 내가 그냥 다 이 팔 뚝 갖다가 막 때려 빠삐 까보여.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이상하네요. 두 번째. 파이리. 자, 여러분들, 연약했던 파이리는 잊으십시오. 여리여리했던 파이리는 잊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헬스 파이리입니다. 야, 진짜 근육 진짜 짱이다. 아니, 얘는 꼬리에 불 꺼줘도 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얼굴은 너무 순딩순딩하고 귀여운데 완전 반전이다, 반전. 진짜 멋있다. 와, 복근 봐봐요, 복근. 야, 나는 복근도 없는데. 와, 저기다 빨래해도 되겠다. 아까 형진님 괴롭힌다고 했던 파이리 게 어딨어요? 얘네들 근데 진짜 말썽 피면 혼나겠는데? 세 번째, 그 뭐라고 하죠? 보디빌딩 대회에서 1등 하면 이런 트로피 같은 거 받으시죠. 근데 그렇게 보디빌더 중에 꼬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거야. 그럼 이런 거 선물을 해드리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자, 아무튼 세 번째에서는 와 진짜 너무 멋있는 몸이다. 뒤에도 보면은 와, 여기 등 근육.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아쉽냐면은 요 아래 발판이 되게 조잡해요. 막 여러 군데가 뚫려 있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뚫어놨지 구멍을? 아, 이거 왜 안 들어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기억 좀 지울게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자, 이렇게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까지 근육질 몸매의 친구들이 나왔는데, 형진님 저희 피카츄는 근육질이 없는 건가요? 없을 리가. 잠깐만, 이거 판매하시는 분도 너무했다 싶었나봐. 원래 피카츄는 이렇게 귀여운 친구인 걸 잊지 마세요 하는 의미로 피카츄를 이렇게 또 따로 보내주셨어요. 와, 야, 이거 지우랑 싸우면 지우 100%진다 이거. 등 근육 봐요. 이 정도로 근육이 나오려면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맨날 운동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와,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몸매 한번 가져보고 싶다. 형진님 직과 형진님 장식장은 제가 지킬게요. 아, 무섭다. 짠, 형진이의 소선일상. 오늘 우리 진여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포켓몬은 카라. 근육질 포켓몬 친구들도 있고 이상한 표정 짓고 있는 포켓몬들도 있고 메타몽이 변신한 포켓몬들도 있는데 우리 진여 친구들은 어떤 포켓몬이 가장 특이했는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역시나 이 귀여운 얼굴에 근육질 몸에 피카츄 근육질 포켓몬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 우리 진여 친구들은 어떤 포켓몬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포켓몬이 가장 특이한지 아래 댓글 그래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나는 언제 얘네 같은 몸매가 될까? 아 허리야.